김민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주는 보혈의 회복과 참된 평강이 충만하여 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꼭 이겨야만 하나요? 이기기만 하는 꽃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꼭 남들처럼 같은 색깔로 살아야만 하나요? 남들만큼만 남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향기 없는 불행한 꽃을 만드는 것입니다. 향기가 나지 않는 꽃은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조화에는 생명은 없습니다. 겉모습은 내용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내 아까운 시간들을 겉모습만, 조화만 만들다 보내면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 아까운 시간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내 아까운 시간들을 낭비하며 허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생명 같은 시간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사랑만이 내 시간을 지켜냅니다. 진실로 사랑하며 내 시간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며 내 시간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내 시간을 지켜내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스스로 작아져서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스스로 낮아져서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을 자리를 알고도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제서야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것입니다. 꼭 이겨야만 하나요? 이기기만 하는 꽃은 향기 나지 않습니다. 향기 나지 않는 꽃은 조화입니다. 죽은 꽃입니다. 조화만 만들다가 후회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을 남기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커지기 위해, 내가 높아지기 위해 겉모습만, 조화만 만드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해 주시고, 이제 내 삶에 십자가의 사랑을 찾아 귀한 시간을, 생명을 살리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국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